다음 소식입니다. 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LG와 SK 양측이 합의를 할지,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에 모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양대 배터리 공룡 간의 전쟁이었는데요.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남은 카드가 사실상 합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영업비밀 탈취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또 SK가 항소를 하게 되면 최종심이 끝날 때까지 수익금지 조치는 유효하다는 점에서 항소카드를 택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뭐 합의를 하게 된다면 관건은 합의금일 텐데요. 양측이 부르는 지금 간극이 좀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측의 합의금 격차는 2조 원이 넘는데요. LG는 합의금으로 2에서 3조 원 수준을 요구하고 SK는 수천억 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는 판결 이후 LG가 요구하는 합의금 수준이 과도하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합의금이 LG가 요구한 것보다 조금 낮은 2조 원대 수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가 합의금이 아닌 자회사 지분이나 배터리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진행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은데 본격적인 협상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네, 조만간 물밑 협상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최태원 SK 회장의 대한상위 회장 취임이 다음 달 초라 그 전에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오는 18일 한국전지산업협회 이사회가 있는데 이날 양측 대표간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업계에서는 최태원 SK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창섭입니다.